오늘은 트렌드 경제 용어 2023의 저자이신 권기대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기대라고 합니다. 네, 저자님 셀프 소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다 하다시피 군대를 3년 동안 빡세게 마치고 사회생활 첫 발걸음을 우연찮게 미국 은행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다니다가 저희 성격과 썩 맞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 은행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산업을 오가면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쓴 이 책 트렌드 경제 용어를 출판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까 네. 월스트리트 출신으로 네. 미국은행 활동을 하셨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웠는데요. 네. 그 혹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 그 제가 처음 들어간 은행이 미국의 모건은행이라고 하는 상업은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JP 모건 그룹에 있는 상업은행이죠. 그 은행이 서울지사를 막 열 때 제가 마침 제대를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1년 뒤에 본사 뉴욕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1980년과 1981년 2년에 걸쳐서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마침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제가 거기 있던 1980년대 초의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당시에는 오일 쇼크라고 하는 큰 그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 거셌는데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 그 사람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이름을 들고 물가 잡기에 나선 그런 때였습니다. 모든 노력의 중심이 물가 잡기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때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어제인가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지금도 매파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2023년에도 여러분들 금리 인상 완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매파 발언이 나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런 그 상황을 볼 때 제가 그때 있었던 1980년 초의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햇병아리 한국 출신의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매크로의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이 굉장히 유사했다.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저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애를 먹고 계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도 그 금리 인상이 그렇게 좀 가속화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증시 흐름이 안 좋았나요? 그때 증시 흐름도 안 좋았고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해서 0.5%씩 올리고 0.75%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금리가 올라갔냐면 2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금리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낫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그 힘든 시기는 하나의 사이클처럼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늘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냥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참고 기다리자.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자님께서는 네. 좀 언제쯤 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장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불황에 이르고 한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경제 내적인 요소보다는 경제 외적인 요소가 더 컸습니다. 2020년 초부터 생긴 코로나 팬데믹 이게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고요. 그것이 좀 회복이 되고 백신이 보급이 되고 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리오프닝이 되는가 싶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다음 공급망이 엉망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뛰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생겼죠. 이런 요소들은 저희들의 그 경제 정책 입안자들의 컨트롤 밖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거를 저 완화시키거나 줄이거나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저거밖에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2022년은 이제 막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치가 엄청 떨어진 상태로 2022년은 끝이 나고 2023년에 그러면 과연 좀 희망이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의 완화가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역시 인플레이션 줄이기에 다들 집중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씩 조금씩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2023년 적어도 상반기에는 돌아설 기미가 별로 없다라고 봐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운이 좋다면 2023년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202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를 짧게는 네. 한 6개월에서 그렇죠. 뭐 길게는 한 1년 정도 1년 이상 그렇죠. 인내하면서 이제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 열심히 이제 본업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좀 마이너스가 난 계좌에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네. 더 좀 보수적으로 예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할까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죠. 네. 소위 말하는 물타기, 물타기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물론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타기의 유혹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물타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그 바닥에 완전히 드러나고 반등의 기미가 확실히 보인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마련하자. 유동성을 확보하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란 것이 힘든 세월을 넘어가는 극복의 수단도 되고 또 그것이 다시 바닥을 완전히 치고 반등했을 때 기회가 오잖아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또 현금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시장이 좋아져도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할 때 일단은 지금 망가진 자산에 다시 돈을 넣어서 그것을 저 물타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회복을 해볼까 하는 생각보다는 현금을 확보하자. 그래서 뭐 각자 이제 맡은 일이 있어서 본업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저 크든 작든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줄여 쓰고 해서 현금을 일단 확보를 하자. 크든 작든 현금을 모으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개인 가게 혹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그러면 그 돌아설 시점이 딱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책에서 보니까 뭐 뉴팡, 뭐 회색 꽃불소, 더블딥, 중립금리, 펜더스트리 뜨게 될 신기술, MG가 다양하게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돌아설 시점에 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이제 이거는 그 투자자 개개인의 그 취향에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개개인이 계속 공부해온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에도 달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K 뭐 하는 게 있죠. K 요새는 이제 한류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K 뭐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K-POP부터 시작해서 K-드라마도 있고 K-영화 심지어는 K-푸드 그다음에 K 패션이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K를 붙인 몇 가지를 만약에 상황이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주목하라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저로서는 K 방산을 보고 싶습니다. K 방산 그러니까 방위산업 호주나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이미 상당 부분 실적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라든지 유럽 쪽, 동유럽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길이 또 열렸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좋고요. 그래서 K-방산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고요.
둘째는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K-바이오. K-바이오 경우는 물론 그 흔히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뭐 거의 모든 저 제약회사들이 뭐 심하게는 80%씩, 그렇지 않으면 50%, 60%씩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바이오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이 탄탄하고 내놓는 제품들이 전망이 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해오는 뭐 유한양행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한미약품 등등 현재로서는 다소 위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이 좋아졌을 때 바이오 부문에서도 꽤 괜찮은 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K바이오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K 저 나름대로 K-일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K-팝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K-일상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일상에 대한 관련되는 그런 저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보면 굉장히 좋은 저 항목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온 주된 이유가 니옴시티라고 하는 커다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뭐 몇 개의 섭 프로젝트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한국을 와서 한국 회사들과 그렇게 깊게 논의를 하고 이해관계를 다진 그 이유가 한국 그 분야에서는 한국 회사들의 경쟁력을 알아주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가 지금 건설 중에도 특히 그 니옴시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주거용 주택 건설이 있는데 그걸 모듈러식으로 건축을 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도 이제 모듈러 건축이라는 표제어가 나와요. 근데 모듈러 건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유닛 모듈을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해서 건설 현장까지 운반을 해서 거기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듈러 건축에 예를 들면 삼성 물산 같은 회사가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모종의 그 계약 가능성을 보고 뭐 그런 이제 미디어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 또 니옴시티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아주 170km에 달하는 일자 도시가 있습니다. 일자로 쭉 연결되는 도시. 거기에 기본적으로 까는 고속 전철을 현대 로템이 수주할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 회사들이 들어가서 활발하게 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거는 물론 뭐 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죠. 15년 뭐 20년 이렇게. 그렇지만 일회성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워낙 대규모이기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종목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제가 이제 경제 용어 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경제 용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겠습니까? 경제 용어의 사전적인 개념 풀이 정도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 혹은 투자 활동 이런 등등의 경제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무슨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나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거나 혹은 그걸 활용을 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각종 요새는 너무나 정보가 저 많이 널리 공유되기 때문에 뭐 네이버 하나만 들어가 봐도 혹은 구글 하나만 들어가 봐도 적절한 표지를 집어넣으면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개개인 투자자들이 공부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기의 투자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좋게 보시는 그 투자처 장이 좀 바뀔 때 네. 좀 들어가야 할 그런 분야로 그렇죠. 대문자 K가 좀 들어가는 네.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일상 건설 등등 이런 네. 걸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언급을 안 했지만
K-배터리. 아, 네. K-배터리 또한 앞으로도 계속, 물론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을 것 같고, 특히 그 배터리를 새로 만드는 데 관련되는 회사도 그렇지만 폐배터리 있잖아요. 다 쓰고 이제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재활용하느냐, 그 분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이 등장한 부문인데, 거기에 관련된 한국에서도 두어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 두 회사는 네.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폐배터리 하면 아마 금방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하시고 이러면은. 최근에 아마 상장된 종목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말씀해 주신 트렌드 경제용어 2023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1장 처음에, 1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모든 투자 중에 지식에 대한 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코로나 사태 직후에 특히 이제 뭐 동학개미 해가지고 많은 저 개인 투자자들이 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에 시장하고 지금 시장은 사뭇 다르고 완전히 저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야말로 치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들고 있는 자산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더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이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2023년을 좀 마셨을 때 뭐 네. 글로벌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좀 경제 트렌드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현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삼고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세 가지 아주 고점에 도달해 있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물가, 그리고 금리, 그리고 환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환율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 강세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삼고 현상이 조만간에 이제 종말이 온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지점에 이제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삼고 현상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뭐 낙원이 열리느냐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바짝 올려놨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부채를 얻는 것도 힘들어지고 아시잖아요. 요새 언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회사들도 A급 회사들도 자금 얻기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고 현상이 끝나고 나면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그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고 현상이 끝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바짝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죠. 그거는 이제 지구, 좀 세계 경제 전체에 불가피한 어떤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초는 되어야 비로소 그 흐름이 멈추고 이제 희망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요. 국내를 보면은 뭐 국제 경제랑 국내 경제가 이렇게 그 연관성이 이렇게 없는 게 아니죠.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축이 뭡니까? 수출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수출이었고 지금도 수출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수출일 것이다. 그러면 수출이 어떻게 됐냐? 네, 어제 언론 발표를 보니까 7개월 연속 적자를 봤다고 그러더군요. 네, 무역 적자. 그 정도로 수출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수출의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그 전 세계 경제의 추세 이상으로 힘든 한 해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내 경제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침체 일로일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서점에 이렇게 가면 네. 2023년 이 맘때쯤에 전망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경기 침체, 리세션 이런 용어들이 네.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2024년에 좀 만약 바뀐다고 했을 때요. 네. 그때는 경기 침체가 끝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 거기에 경기 침체가 금방 돌아서리라는 그런 전망을 하기도 힘들거니와 그다음 또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19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많이
죽었잖아요. 완화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세요. 또다시 재확산한다 그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재확산한다고 굉장히 지금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코로나 같은 그런 요소들이 일시에 제거하기가 힘든 요소거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납니다. 이게 언제 종말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붉어질지 뭐 핵을 사용한다 이런 일까지는 안 생기리라고 다들 믿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또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뭐 옛날에 저 누구죠? 니콜라스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블랙스완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참 예측하기도 어렵고 일단 터지고 나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당하기만 하고 그런 거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2024년 초에 그렇게 경기 침체의 기미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가 힘든 것이죠. 네. 그래서 적어도 한 그때부터 다시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가 지나봐야 완연하게 회복세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자님께서 책에서 이제 그 2023년 트렌드에 관련된 다양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용어들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오늘 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까요? 이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트위터를 사서 뭐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도치코인을 해서 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네. 변동성을 보인다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했는 또 하고 있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스타링크라고 해서 우주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벌써 뭐 여러 해 동안 거의 뭐라 그럴까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의 전체 인구, 글쎄요, 70몇억인가요? 72, 3억? 네. 중에 인터넷에 전혀 접속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요. 한 반 정도? 그렇습니다. 한 절반, 거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에 인자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보의 그 비대칭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소규모 위성을 많이 띄워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망을 깔아서 이 인터넷 못 쓰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자 이게 이제 우주 인터넷이에요. 근데 머스크 이전에 사실 영국의 원웹이라는 회사가 이 우주 인터넷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면서 자금이 딸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파산을 해요. 그런데 파산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영국 정부랑 인도 회사, 인도의 큰 재벌 회사가 이걸 인수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작년에, 네 작년이죠. 한화 시스템이 4억인가 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제 대주주가 또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데 많은 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인터넷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클 것이라는 전망이 다 이제 나오고 있어서 한화 시스템이 여기서 늦게 시작을 했지만 좀 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우주 인터넷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핵 융합 발전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너무 뭐 기술에 대해서 뭐 깊이 알 수는 없겠지만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기본적인 그런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얻자 하는 게 이제 논리입니다. 핵 융합. 우리가 이제 핵 분열이 있고 핵 융합이 있잖아요. 핵 분열은 우리가 1945년 2차 대전 말기에 그 원자폭탄을 터뜨렸는데 원자폭탄의 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면 핵 분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핵 융합은 그 반대라고 그럽니다. 저도 과학에는 좀 문외한이지만 어쨌든 그런 기본 논리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얻자 해서 전 세계가 달라들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핵융합 발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굉장히 기술이 앞서 있다고 그래요. 어떤 플라즈마 같은 것을 고온으로 유지하는 그런 기술이 가장 핵심인 모양인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아주 앞서 있는 뭐 그런 저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35개국이 모여서 핵융합 발전을 이룩하자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에도 한국이 주도 국가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핵융합 발전이다 그러면 오, 굉장히 뭐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뭔가 좀 특이한 저 프로젝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뭐 10년이 될까 20년이 될까 모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핵융합 프로젝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온갖 그 원자재, 부자재 부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저 부자재 부품들을 대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한국 회사들이 올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그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듈러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기술이죠. 그것도 한국에서는 거의 전례가 많지 않습니다. 몇 개밖에 안 되는데도 앞으로는 그 모듈러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시키겠다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모듈러 건축도 각광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테슬라 얘기가 나오는데 테슬라 생산 방식이란 게 있어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원래 미국에 있는 그 토요타 회사를 이제 인수받아서 뭐 연산 뭐 몇천 대인가요? 그렇게 시작했던 회사예요. 근데 불과 10년 만에 뭐 연산 뭐 몇십만 대 그리고 머자나 연산 2천만 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2천만 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테슬라가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는 생산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수많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을 하나의 그 판에 전부 얹어가지고 그 판 하나로 자동차 만드는 그 요소의 한 3분의 1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로 콕 찍어내면은 그게 그냥 3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걸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얹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딱 하나의 틀에 얹어가지고 이거 하나 그러면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기가프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가프레스도 여기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 그 제2의 반도체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그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아는 대형 원자로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에 해당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원조격인 웨스팅하우스를 누르고 전 세계의 그 원전 기술 하면은 대한민국 해가지고 대형 원자로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선진국의 입장에 서 있는데 그것이 소형 원자로 다시 말해서 출력하는 에너지는 좀 적지만 건설하기도 쉽고 아무 데서나 건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두드러지고 이렇게 해서 소형 그 모듈 원자로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에 새로운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주요 국가들이 나서서 경쟁을 하고 아 이거는 제2의 반도체랑 다름없다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는 약간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원자로의 그런 그 앞선 기술력을 제대로 이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뭐 이런 거랑 맞물려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 분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크게 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저 기술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3년부터 뜨게 될 이제 기술적인 그런 용어들을 좀 짚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부분에 보면은 역시 MG, 소위 말하는 MG 세대들 아무래도 뭐 경제 주체가 되겠죠. 머지않아. 머지않아서 경제 주체가 되고 따라서 소비도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 젊은이들에 관련된 용어들이 또 몇 개 얘기 나옵니다. 네.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게 그 gig worker라는 게 있어요. gig worker.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물론 중요한 것도 알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다방면에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회사에 그렇게 꽉 묶이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기본, 젊은이들의 기본 사고방식이에요. 그 대표님께서도 예. 실제로 그 좀 느끼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물론 이제 출판사에서는 뭐, 긱워커라는 개념의 근로자는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아직까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일하겠습니다. 사대보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혜택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자유가 좋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gig worker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프리랜서랑 이제 좀 통하는 그런 개념인데, gig이란 게 원래는 이제 그 미국의 재즈 업계에서 아주 단기적으로 고용했던 그런 그 흑인 음악 연주자들을 gig worker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여서 재즈 이제 연주하고 하는 것을 기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기익워커가 하나의 새로운 그 근무 양태 젊은 사람들의 그런 저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이넨스라는 용어도 나오죠.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그 금융 서비스 방식입니다. 물론 온라인 금융 서비스죠. 토스라든가 그런 회사들 혹은 카카오뱅크를 위시해서 인터넷뱅크 이런 저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기존 세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고 다양한 그 종류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냥 정보의 제공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합니다. 이런 금융상품 어때요? 이거 써보세요. 지금 뭐 예금 적금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그러고 쭉 내놓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런 MZ세대들이 환호하는 그 금융서비스가 자이넨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뭐 미닝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의견이나 사회적인 그 신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나타내고 소비 행태에 반영을 시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옷 하나를 사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 이 옷은 A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A라는 회사는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뭐 친노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믿는 바 의견에 그 부합되는 조금 더 돈을 더 줘도 괜찮다.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믿는 회사, 내가 지지하는 회사의 제품이다. 그걸 사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meaning out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고요. 또 뭐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정판 되게 좋아하잖아요. limited edition. 한정판. 스니커즈도 있고 뭐 이런 그 또 명품 중에도 그런 저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명품들은 이렇게 갖고 와서 다시 되파는 리셀이라는 또 용어가 있어요. 리셀 테크라고 해서 혹은 리셀 마켓이라고 있는데 리셀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고 시장은 아닙니다. 쓰다가 많은 다시 파는 그런 중고가 아니라 일단 그 한정판 같은 제품을 샀다가 그걸 들고 있다가 부가가치를 올려서 다시 파는 투자 형태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주목을 하는 그런 이제 경제 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그 경제 용어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게 됩니다. 뭐 아침 출근길에 모바일 이렇게 보다가 계속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고 하면은 새로운 용어들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도 있고 처음 와서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에 트래블 룰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트래블 룰 그러면 어? 뭐 리오프닝 되고 이제 다들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무슨 새로운 여행 규칙이 생겼나?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트래블 룰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가상 자산의 이동에 관한 예, 가상 코인 같은 것의 이동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프렌드 쇼어링이다 그러면은 프렌드 쇼어링이 뭐지? 오프 쇼어링도 들어봤고 리쇼어링도 들어봤지만 프렌드 쇼어링은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용어들을 들어보면은 아 이게 전혀 모르고서는 계속 이렇게 기사를 읽어 나가다가도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이런 말이 여기에 갑자기 나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를 그냥 궁금해 하는 상황에서 놔둘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책이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은 네. 저로서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저 용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그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상 주가에 이제 신경을 쓰죠.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주의 주가가 오를 건가 내릴 건가 이런 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저 종목의 주가를 오르게 내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런 거거든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그거는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개개인 투자자들의 느낌의 총합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더 내려갈 것 같아.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이 정도로 왔으면 됐어.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런 것들의 총화가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 심리는 말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어떻게 그게 표현이 될까? 아니면 어떻게 측정이 될까? 무슨 지수가 없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저 지수가 나옵니다. 변동성 지수라든가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보면은 아, 변동성 지수, 이제 영어로 이제 VIX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그리고 측정이 돼서 예를 들면 100이 이제 최대고 0이 최저인데 그러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30인 거하고 80인 거하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런 것들. 네. 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죠. 변동성이 높아진다. 아이고 불안스럽다. 반대로 밑에 0에 가까워질수록 아 이제 변동성이 좀 적어지고 주가가 안정이 되고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고 다들 경제도 활황이 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지수들의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투자 활동하는 데 이제 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주식의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거래량이라고 할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서 사고 싶어도 시장에 주식이 많이 안 나와 있으면 못 사지. 네, 못 사잖아요.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정보, 내가 얼마나 시장 정보를 많이 얻고 그 종목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가름하는 그 기본 요소가 사실은 이 경제 용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책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경제 용어의 나비 효과. 이렇게 경제 용어를 충실히 배우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나느냐. 저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에 대한 투자보다도 더 많은 수익률을 주는 투자는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그 빈도수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셨다. 한 네. 측면이 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네. 관심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수급이 또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용어 하나하나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뭐 투자를 하든 일을 하든 조금 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돈을 버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부터 더 나아가서 내가 본업을 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도 그런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경제적인 흐름을 너무 모르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가 특히 어떤 저 팀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 팀을 이끌어 나가고 매니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제 주위에는 그 경제학을 한 친구 혹은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인데 그 중에는 저 가상 자산을 평생의 기회로 확신하는 그런 친구들도 들어있습니다. 네, 들어있고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저는 뭐 그걸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리고 그로 인한
탈중앙화 혹은 개인화 이런 추세는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 한 절대로 가상자산은 가치가 일시 변동을 보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가상자산 그 현황을 보면 일단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치도 정말 뭐 너무나 저 미미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사람들의 정말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가상자산의 그 효용이라고 할까요? 쓸모라고 할까요? 그게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증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가상화폐는 뭐 이런저런 저 게임에도 쓰이고 뭐에도 쓰이고 메타버스를 뭐 이렇게 사업을 펼칠 때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뭐 메타버스 자체도 사실 수익 모델이 된 것도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신뢰해야 할 만한 어떤 그런 걸 보여주지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아직은 가능하면은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저한테 제 충고를 요청하는 사람한테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손을 대고 싶으면 조금 더 확실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뭐 가상자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모든 자산이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모든 형태의 자산이 지금 현재는 뭐 폭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양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이 바로 현금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렵고 자산이 폭락을 하고 그 가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하자. 네. 그것이 투자 전략의 현재로서는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지금 이런 폭락한 상황에서 한 1억 정도가 있다면 오늘 이제 신기술, MZ세대의 소비 패턴, 그리고 여러 가지 가상자산 트렌드,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대략적으로라도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것인지. 일단 제 자신은 아직까지는 한국 주식에만 전념하고 있고 해외 주식은 아직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을 때는 한 뭐 30억 정도까지 제가 규모를 늘렸다가 중간에 뭐 저희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나 몇 가지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렇게 빼서 이용을 하다 보면 이제 뭐 15억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현재로서는 한 10억에서 15억 그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더 이상 구매를 안 한 지가 거의 한 뭐 한 7, 8개월 되는 것 같네요. 더 이상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만 두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1억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4천만 원은 예적금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적금 이자율이 뭐 5% 이렇게 되는 것도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흔히 말하듯이 5%가 어디야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일단은 예적금으로 4천 정도를 넣고 40%. 나머지 6천 중에 통상 같으면은 한 종목을 살 때 저는 대개는 한 뭐 3천에서 한 5천 그 정도의 규모로 거래를 사고 팔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3천도 너무 많다. 한 1,500, 2,000 정도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한 6,000이면 한 4개, 서너 개는 살 수 있겠죠? 한 4종목은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현재 이제 저평가된 것도 많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를 고르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방산도 있고 K-배터리도 있고 K-바이오도 있는데 그런 그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분야의 종목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현기차. 현대자동차라든가. 왜냐하면은 자동차 뭐 전기차 앞으로 전망도 밝고 그다음에 UAM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곧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 물론 뭐 저 작은 규모로 뭐 건다는 게 좀 말은 우습긴 하지만 굳이 그걸 나눈다면은
자동차 분야에도 하나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바이오, 배터리, 그런 식으로 한 3개, 4개 정도로 나누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아,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실 때는, 네. 한 번에 그렇게 막 1,500만 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2020년 초부터 이제 화랑을 이루었던 그 시절과 2021년, 22년 초까지는 한번 주식을 매입을 하면 대개는 한 아까 말한 것처럼 3천에서 한 5천 정도의 금액으로 삽니다, 일단.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죠. 유지를 하고 그게 예를 들면 습득하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아, 이거 확실히 상승할 이유가 있다 싶으면 추가 매매도 하고 추가 매입도 하고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 대개는 이제 3에서 5천 정도의 수준으로 매입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존 리 같은 분이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박수를 칠 것 같은데 저는 손절은 없다가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나에게 손절은 없다. 안 한다. 기다린다. 그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종목 선정할 때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뭔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고 확실히 공부를 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면은 그걸 매입했을 때의 목적에 이를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2년, 3년이라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다른데 저 용도가 있어서 팔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물론 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안 판다. 손절 안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는 제가 지켜나가고 싶고, 예. 왜냐하면은 모든 그 인간사가 그렇다시피 오르고 내리는 흐름이 있고 올라갔던 것들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고 내려간 것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흐름에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저 손절을 해가면서까지 처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한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아, 그 팔자 좋은 소리하고 앉았네. 니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혹은 너는 빚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맞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면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했거나 하면은 그렇게 여유 있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첫 단계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하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투자가 물론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무릅써야 하고, 모험을 하지 않으면은 좋은 수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 빚을 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막는다. 막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적을 지킨다면은 깊이 공부를 해서 잘 선택해서 매입한 종목이라면은 그 당시에 목표에 이를 때까지 지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억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자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특별한 얘기보다도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되기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네. 자본주의가 왜 자본주의라는 이름이 됐겠어요? 자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자본이 주도한다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된다. 근데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자본 축적의 방법은 일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해서 부지런히 저축해서 돈을 모으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축했는 그 돈을 은행에 가만 둘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늘리자. 네. 예, 그것이고 뭐 이런저런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투자 예측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예측도 뭐 중요하고 또 귀를 기울일 만도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소화를 해서 투자하는 데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투자의 수익률을 높인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지식에 투자를 하라.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지식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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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드 경제용어 2023의 저자이신 권기대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